네가 통장 이제 갖다 갈래. 아니 아직 정장 아저씨가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돈을 뜨실요. 하여간 이제는 손 떼쓴 게 이제 네가 관리하라. 세웅이 식당. 식당도 하고 한 게 거기서 도와주고 한 게 네가 관리해요. 이게 어떤 통장인가? 60년간 어머니가 방앗간을 운영하며 들고 나는 돈을 그대로 담은 방앗간의 역사와도 같은 통장이 아니던가. 속상하기로 따지자면 할머니를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80이 넘었지만 올겨울 감기 한번 앓지 않았던 일대 할머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신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그만해야 돼. 이제 나 못 도와줘. 힘이 씨야도 늙어가지고 힘이 씨야 도와주지. 이제 도망들어가지고 묵도 맛도 못 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나무나 같으면 떼기나 갖다 떼기나 하지. 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 들어가지고. 어머니 어디 괜찮으세요? 방은 따뜻하네. 왜 식사를 안 하셔요? 생각 없어서 아무것도. 늦추위에 감기에 걸리신 줄 알고 약을 지어온 아들과 며느리. 찬바람 쐬고 그래가지고 감기 들으셨네요. 이제 묵 맛보고 이제 일 안 해요. 난 이제 못 이어들어서 나이 먹은 게 틀려. 시방 나이가 먹어서 이제 묵 못 이어. 60년을 이어온 일을 그만둔다는 날벼락 같은 말씀. 어제 묵 버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까워서 속상하더라고. 애쓰게 했는데 나이 먹은 게. 어머니가 모르시게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아들의 마음. 원래 찬바람 불으면 묵이 잘 안 돼요. 어머니가 그 물 벗어 그런 게 아니라 찬바람은 원래 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될 순 없다. 굳게 마음먹은 어머니. 어머니가 아직 묵 만드는 걸 더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어떻게 저도 일을 하지요.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못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어머니의 뜻. 갑자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는 어머니. 네가 통장 이제 갖다 갈래. 갖다 아니 아직 정장 아저씨가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돈을 뜨실요. 하여간 이제는 손 떼쓴 게 이제 네가 관리하라. 세웅이 식당도 하고 한 게 거기서 도와주고 한 게 네가 관리해요. 이게 어떤 통장인가? 60년간 어머니가 방앗간을 운영하며 들고 나는 돈을 그대로 담은 방앗간의 역사와도 같은 통장이 아니던가.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기는 뭐 고마워. 당연히 주야지.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를 도와 방앗간 일을 하고 묵을 만들며 꾸중도 많이 들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항상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언덕이었다. 그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아 허전한 아들과 며느리. 그러나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에겐 이 방법이 최선이다. 호세비는 안 가지요. 아무것도 못해요. 60년 만에 방앗간의 주인이 바뀐 날. 이 대와 3대가 도토리 묵을 만든다. 죽을 한번 뒤적 들어봐봐. 만나. 40년 내공 아버지 앞에서는 아직 서툰 재웅씨. 그럴 때는 이렇게 팍팍만 쳐도 됐지. 도토리 묵을 끓일 때에는 저음에서 섞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도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끓이다 보면은 약간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물 조정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제 몸에 익을 때까지 좀 배워야지 하나하나씩. 아니 주가 한번 딱 찍어봐. 안 넘어가면 딱 맞는 거 이게. 도토리 목이 알맞은 농도로 다 끓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걱 세우기까지. 이대 성금 씨는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애를 쓴다. 내일 또 묵을 끓이려면 오늘 도토리 가루를 물에 담가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토리를 갈아야 하는데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도토리, 수월하지가 않다. 도토리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막고 뭐요? 지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이거 하나 사던가, 이거 하나 받추던가 해. 언제까지 이거 잡고 있어? 딴 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하자는 대로 해야. 엄마 어차피 이거 기계화 된 건데 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라고 배워야. 옛날부터 손맛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해야 제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 손님도 다 떨어져. 그건 그거고 내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다 해. 식당도 해야 되고 이거 묵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 둘 중에 하나는 기계화로 해야지. 아니 그래도 손님 다 떨어지면 뭐야. 아이 참 우리 엄마 답답하게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다 해. 식당도 해야 되고 묵도 만들어야 되고 어? 기계화 하면은 내가 식당 일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네 아빠 저기 좀 봐. 손톱이 새콤한 애야 지금. 이걸리냐고. 할머니나 아버지처럼 고생하기보단 기계를 놓고 일손을 덜고 싶은 것이 3대 재홍 씨의 생각. 아빠가 저렇게 손으로 해야 묵맛이 제대로 나지. 기계로 하고 어쩌고 하면 묵맛 다 버려. 엄마 진짜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게. 어? 대중화를 시켜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만 그것이 이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우리 묵이 다 맛있다고 하는 줄 알아? 왜? 아마 사람들 입맛에 맞춘다고 기계의 힘을 빌리고 다른 첨가물을 넣었다면 이 묵 만드는 방앗간은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어머니도 물러나시고 믿을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데 희망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아버지. 그거 봐라, 아버지가 생전 승질내는 사람이 아닌지 워낙 승질낸다. 아이 저 양반이 생전 승질내는 양반이 아닌데 묵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해.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가 야속한 건 아들도 마찬가지. 제가 식당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좀 뚫고 텁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남기고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좀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좀 그렇죠. 재홍 씨도 자기 몸 편하자고 기계화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도토리 목을 이어받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데 식당 운영과 목 만들기를 같이 하기는 쉽지 않으니 기계의 힘이라도 빌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도토리 목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3대 재홍 씨의 마음이다. 예,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모른 채 오해하며 끝나는 걸까? 그런데 재홍 씨가 향하는 곳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데? 아, 지금 방앗간 한번 들려보려고요. 어, 왜 집에 안 가시고 방앗간으로 가세요? 아, 낮에 아버지랑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갖고 한번 뵙고 가려고요. 그 시각 도토리 가루를 물에 담가놓고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든 아버지. 일대 어머니 없이 혼자서 묵을 만들다 보니 계속 긴장을 해서 피곤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방앗간에 들어선 재홍 씨. 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온다. 왜 여기서 주무세요? 들어가 주무시지. 들어가요. 내가 할 테니까. 그래요. 잘 갈게요. 얼른 들어가요. 맞아요. 얼른 가. 빨리 내 치울게. 오늘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방앗간 청소를 한다.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 마음을 더 못 쓴 것 같아 죄송한 아들. 아, 낮에 일도 있고 해서 죄송해서 들렸어요. 아우 죄송해요. 무뚝뚝한 아들이 웬일로 먼저 사과를 청해오니 마음이 스르르 풀린 아버지. 아비랑 소주 한잔 할려? 네, 그래요 그럼. 오랜만에 아들과 선술집에 들렀다. 소주 하나 줘요. 함께 가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 없는 두 사람. 국물이 원래 국 들어가면 좀 뜨뜨하거든. 여기에 손님들이 마들이 지들 부르더라고. 시장 묵을 사다 비교를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 묵은 만져서는 단단한데 잘릴 때는 힘이 없고 우리 묵은 참치고 그 점은 우리 묵이 훨씬 좋고 맛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짧은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아마 좀 더 울고야 될 것 같고 차갈 때 먹을 때하고 뜯을 때 먹을 때 틀려. 그래가지고 뭐 뜨뜻한 맛이 나기 때문에 육수를 좀 진하게 해가지고 잘 한번 해봐. 알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갖고 아버지 일도 좀 덜어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배우면서 6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방법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아들이다. 다음 날 재홍 씨가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 바로 아버지의 64번째 생일. 3대 가족은 물론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까지 축하해주러 모였는데. 제가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들 축하해. 이제 나이 먹었은 게 편하게 다려야지. 받으세요 영감. 6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아내의 특별한 선물까지? 기분이 좋지요. 62년 만에요. 43년 만에 처음이에요. 거짓말 투자 안 하네. 어머니 앞에서 두껍게 뽀뽀만 했네요. 60년 세월 전통을 고수해온 도토리묵 3대 인생은 이렇게 쌉싸름하고도 찰지다.